아이고야, 종이야. 오늘은 월요일 학교를 가야 된다. 아, 월요병. 행시랑 행시랑. 아, 뭐하냐, 길바닥에서. 일어나, 이리야. 일어나! 야, 나 갑바 운동했는데 어떠냐? 갑바만 커서 이렇게? 어, 나 요즘 갑바 운동을 많이 했거든. 내 갑바 어때? 꽂아놓은 것 같아, 벽돌. 아, 뭐라는 거야. 요즘 이 형이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체는 필요 없다. 어? 오로지 여자들은 가슴이다. 알았냐? 남자는 이 이두복과 이걸 보면 반한다고. 응? 여자는 그렇지. 가자. 근데 남자는 아니란 말이야. 아, 일단 상관없어. 가자, 야. 학교 늦는다. 알겠어. 야, 저 앞에 할아버지 뭐냐? 아, 기분 나빠. 그냥 지나가자. 아, 야, 불쌍한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 말, 말 걸어 보자 한번 더. 너가 말 걸어. 내가 말 걸어? 어, 말. 너 걸어. 아, 나 말 걸기 싫어. 알았어. 아,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어이, 거기 학생들, 이리 잠깐 와서 내 말 좀 들어보게. 예? 저희요? 야, 종이야,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이 할아버지 진짜. 왜 이상하다니까? 말 걸지 말라니까? 아, 이상하다네! 이제, 이거 좀 사보지 않겠네. 이 음료수가 말이야. 안 사요? 안 사면 후회할 텐데, 이 음료수에 능력이 있어. 능력이요? 에이, 그냥 할아버지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사드릴게요. 하나 주세요. 좋은 생각이야. 사자 조그마한 학생들, 그럼 들어가 보게. 아이, 할아버지 무슨 음료수를 주고, 음료수를 만 원에 팔고 있냐. 야, 내 음료수 왜 인터세트 하냐? 죽을래? 내가 두 개 받았어. 야, 이상한 음료수. 야, 이게 무슨 만 원짜리나 냐, 그치? 아, 만 원이야, 이거? 어, 야, 일단 늦게 따봐줘, 가자. 그래. 근데 우리 집은 잘 사니까 상관없어? 야, 종이야. 응? 네, 이제 1교시 수업 시작하니까 선생님, 어, 선생님 왔네. 어. 어, 선생님! 아, 그래, 왔구나. 여기 위에서 아직도 물세요! 아! 집센 물센! 아, 어쩔 수 없어. 그냥 살아. 아, 알겠어, 선생님. 아. 알겠습니다. 빨리 출석 체크나 하세요. 아, 그럼 출석 체크 할게. 자, 369. 에? 김고디. 에? 가네. 으. 태권도. 아! 음악실. 우와! 진호. 아, 네. 그리고 종이나라. 네. 다 왔구만. 자, 그럼 이제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어. 야, 종이야. 야, 목마른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 손수세 치고? 어, 먼저 먹어. 아, 나 좀 이따 먹을게. 알았어. 어? 너 내가 수업 책. 뭐야? 어디 갔어? 네? 진호 어디 갔어? 뭐야, 뭔 소리야? 야, 선생님 왜 저러냐? 야, 진호 어디 갔어? 여기 자리에 있던 애 어디 갔어? 뭐야, 얘네 왜 이래? 어, 얘네 왜 이래? 어디 갔어? 뭐야, 진호 저거! 창으로 야, 종이나라! 종이나라 어디 간 거야? 진호 어디 갔어? 진호 뛰어내렸나봐요! 에! 진호야! 어! 어! 진호야! 진호가 보이질 않아! 어. 야, 빨리 이거 신고해, 이거! 내가 안 보인다? 어! 야, 어떻게... 종이야! 내가 안 보이니? 어, 뭐야! 종이야, 내가 안 보여? 저 뭐에 맞았어요! 선생님! 뭐야! 나가겠다! 문이 열렸어! 뭔 소리야, 이게? 야, 종이야, 내가 그럼 근무실 가서 어 저기 신고하고 올 테니까 너 여기 앉아서 종이 자습하고 있어, 알겠지? 네. 그래. 아, 진호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아, 목말라. 아, 목말라서 죽겠네. 야, 종이야, 내 목소리 들리니? 뭐야, 진호 어디 있어? 어? 야, 종이야, 너 여기 있네. 어, 아, 여기 있어? 야, 이 포션을 먹으면은 아저씨가 사준 아까 능력 있지? 응. 그걸 먹으면 투명 인간이 되나 봐. 나도 그리고 나 그거 먹었구나. 우리끼리만 보여. 말이 들리고. 헐. 야, 종이 이제 나가자. 그래. 어, 다행이다. 네가 그걸 안 먹었으면 난 여기서 혼자였어. 가자 일단. 좋았어. 야, 종이야. 우리 팀원이가 됐으니까 이제 햄버거도 한번 털어볼까? 아무도 모를 걸. 어, 가자. 와, 맥도날드 사람도 없는데 한번 조용히 훔쳐볼까? 야, 일로 와. 야, 들어오지. 야, 물병 치워! 어? 야, 햄버거 어딨어? 어, 여깄다, 야! 야, 찍. 야, 여기 그 유명한 치킨이야, 치킨! 맥도날드 치킨, 야, 가자! 우리 목소리도 안 들리잖아, 그치? 맞아! 야, 얘네 코딱지를 한번 파괴보자! 야, 코딱지 팔아! 야, 놀랐어! 야, 도망가다! 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맥도날드 치킨이요! 한번 먹어볼까? 배불러. 야, 밥부터 먹었으니까 이제 다른 걸 보러 갈까? 그래. 야, 종이야. 종이야. 어? 우리 이번에는 상금 한번 돈 좀 훔칠까? 돈도 없네? 아, 돈?
어제 투명 끝에서 이거 상관없을 거 아니야. 돈은 좀 아 그런데. 야 따라와. 야 야 이거 여 앞에 어디 있어? 어? 어머 그래. 오야 오야. 어 뭐야? 어 누구야 누구야? 어야 야 나 팬티 봤어. 야 나 팬티 봤어. 야 팬티가 없었어. 종이 형 그 앞에 뭐가 튀어나왔던 저 뭐야? 잠깐만. 어 깜짝이야. 야 가자 일단. 어. 아유 기분 난 좋네. 어? 아이고 살 많구만. 근데 얘네는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 그치? 어 그러네. 어 지금 자고 있네? 야야야 야, 네가 한번 훔쳐봐. 아 내가 훔치까? 너가 훔쳐. 어머니 아 편의점 알바생 자고 있을 때 돈 다 훔쳐야지 개꿀. 한 대 툭 쳐야지. 어 알바생 일어나. 뭐야 어? 야, 뭐, 우리, 뭔데? 뭐야? 금고 확인 안 하나? 뭐야? 야, 금고 한번 봐봐라. 나 깜빡이 돌아. 뭐야? 어디 뭐? 갔어? 야, 저기 가자. 야, 알바생한테 돈 좀 뿌릴게. 야, 알바생, 이거 좀 먹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다. 멍청이, 야, 가자. 야, 돈도 있고 이제 다 해주겠다. 난 오늘부터 예 3살 어린이다 알겠냐? 아 왜요? 저 1학년인데 3살이 오늘부터 알겠어? 아 저 1학년인데 아 짜증나 왜요 그때 말을 해줘야지. 아 좋은 거 할 거야 좋은 거. 어 그래요? 목욕탕이라고? 좋은 거 할 거야 일로 와. 네 아재. 예 왜 그래요? 저 어린이 원 어른 원 어린이? 여기 어린이 3살이에요 3살. 안돼! 안돼 뺄게요 안돼 뺄게요. 말을 하는데 초등학생 아니야? 3살이야 응? 어 예! 뭐가 그렇게 갑자기 깨려봐요. 가슴 근육이 초등학생인데? 아니야 이거 운동을 좀 안 해서 그걸 줘. 3살이에요 3살. 전화받고 알겠어 들어가 알겠어 여탕으로. 알겠어 여기야. 여탕인데 엄마 같이 가요. 빨리 와! 자, 여기 옷 넣으면 돼. 네. 아빠, 나 이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 떠들면 안 된다. 야, 종이야. 응? 내가 방금 과거 회상을 했거든? 과거 회상을 갑자기?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좋은 곳에 갔었어. 어?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좋은 곳이라 그래? 엄마가 나한테 그랬지. 넌 세 살이다. 난 아직도 그게 기억나. 그곳에 이쁜 언니들의 너 대충 어딘지 알겠냐? 세 살에 예쁜 언니들이면 놀이터 아니야? 짜잔 바로 목욕탕이야 짜잔. 목욕탕에 아니 목욕탕에 왜 남자밖에 없지 왜 여자야? 어, 야 얼마 너 우리 오늘 투명 인간이야. 어? 어? 야 어? 알겠지? 형이 야. 좋은데 알거든? 어 따라와. 빨리 안 내! 빨리! 따라 가자! 우리 대명이 가리니까! 결혼하라! 야 종이야! 응? 바로 여기다! 여긴 내가 어렸을 때 갔던 꿈의 장소였어. 야 여기가? 따라와! 잘 따라오는 거지?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 야 이 할아버지 아직도 살아있네! 아유 할아버지 장수하세요! 야 따라와 이런 쪽에서 괜히 친절하구만. 일로와! 보인다! 어머! 여기서 야 간다! 빨리! 오! 빨리! 시원하구만! 너무 시원해! 저거 뭐시요? 저거 뭐? 뭐야? 뭐? 뭐야? 뭐야? 저게 뭐시야? 우리 뭐 토마토 아니요? 어 뭐야? 어 할머니! 할머니 여기 왜 계세요? 아, 만나가자네. 아, 난 자네에게 포션을 판 이유가 있었다네. 내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싶어서 그 포션을 팔았다네. 아마 그 친구도 따라올 거야. 아하하하. 뭐라고요? 제 친구가 여기 왜 와요? 저만 죽으면 되는데. 진호야. 뭐야? 어디서 들린 소리야? 뭐야? 나 보여? 너 여기 왜 왔어? 나도 너 따라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 홀리 씨! 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상황극을 해봤는데
오늘 이제 투명 포션을 가지고 이 친구들과 상황극을 해봤는데, 오늘 상황극을 도와준 친구는요, 젠도, 조이나라님, 가네님이고요.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자,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한 상황극이니까, 예, 절대 나쁘게 봐주시지 마시고요. 예, 재미로 봐주시고, 하여튼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황극, 조리본 상황극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뵤. 아뵤.